지난번에 복도만 있는 원룸, 그리고 삼각형 원룸, 50cm 원룸, 뭐 이런 좀 독특한 모양의 원룸을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이상한 협소주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볼 곳도 원룸 협소주택이고요. 도쿄 외곽에 후나도라는 곳에 있네요. 후나도. 자, 후나도 이곳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호수가 있는데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여기? 뭔가 되게 귀여운 게 있다. 아, 일본은 진짜 이런 귀여운 디저트 가게들이 많아. 아, 개 호텔이네. 하나 더인가? 아, 여기네요. 이걸 먹입니다. 자, 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 협소주택이거든요. 보이는 이 협소주택인데 딱 봐도 좀 새로 지어진 듯한 느낌이죠. 주변을 봐도 주변에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구조가 또 상당히 독특하다고 하거든요. 개방감 있게 창문을 크게 달아놨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커튼을 치고 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전에 땅의 모습이 어땠냐? 네, 이렇게 땅이 엄청 작았습니다. 이게 진짜 협소주택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룸을 나눠가지고 분양을 한 거거든요. 분양한 원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게 평면도예요. 이쪽 창문에 있는 곳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골목이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여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6번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살짝 두 계단 정도 내려갑니다. 두 계단 정도 내려가면은 여기 앞에 침실이 있고, 침실 바로 옆에 세면대, 그리고 침실 바로 조금 앞에 변기, 침대 바로 옆에는 샤워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이. 지금 여기가 7.6제곱미터거든요. 7.6제곱미터니까 2.3평의 원룸을 여기에다가 원룸을 여러 개 쑤셔 박아놔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형태로 원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주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침대거든요. 침대. 배관이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수납할 수 있어요. 침대가. 여기 수납이 가능합니다. 아유, 알뜰살뜰. 위에다가 이불 올려놓고 자면 되는 거예요. 옆에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여기 커튼을 치면은 예, 바로 그 세면대가 나옵니다. 야, 진짜 이거 뭐냐고. 자다가 아, 배 아파, 바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을 수 있는 변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없어요. 그냥 커튼으로 치는 겁니다. 제가 왜 감옥이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화장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원룸의 전체 모습이에요. 이게 원룸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가 감옥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독방이거든요. 아까 그 2.3평이었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독방.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라든지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묵은 독방. 예,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침대 있고 여기는 심지어 TV도 있습니다. TV 있고 변기,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비슷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독방은 샤워 시설이 없다고. 독방 같은 경우는 따로 가서 씻잖아. 침대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는 모습. 습기 관리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저는 옛날에 그런 상상했었거든요. 아, 진짜 자고 있을 때 자동으로 화장실까지 좀 데려가는 뭐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딱 일어나면 아, 화장실 귀찮아가 아니라 아, 맞다, 여기 화장실이었지? 이야, 대단합니다. 예, 방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주택 구조라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들어왔을 때 이제 계단 바로 아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이제 침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월세 궁금하시죠? 네, 월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냐? 52,000엔입니다. 52,000엔. 53만원? 53만원. 자, 여기 구조를 제가 3D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시도. 아까 도면을 봐야 되잖아. 보면은 침대 사이즈가 지금 180cm에서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서 해야 돼. 여기 전체 크기를 몰라. 벽 그리기. 일단은 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침대 사이즈가 180이잖아. 여기란 말이야. 180. 조금 밑으로 좀 더 삐죽 나와 있단 말이지. 창문 있는 데까지. 한 이 정도. 창문도 한 1m 80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자. 그리고 밖에 출입문. 침대랑 똑같네. 아니네, 침대 더 밑으로 오네. 여기까지 오네. 현관문 있는데. 현관문부터 변기 있는 데까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됐네요. 딱 이 느낌이잖아. 화장실에서 이만큼 나와 있죠. 네, 이만큼 나와 있고. 기둥. 이쯤에 기둥이 있네요. 됐어. 됐죠. 다 됐네.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 달자. 이렇게. 그렇지.
여기 문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창문 달아요. 창문 달어. 됐습니다. 끈장 달았고. 어, 이렇게 생겼잖아. 오, 비슷해 비슷해. 어, 비슷하지 않아? 어, 여기다 이제 침대 넣자. 자, 그 다음에 돌려 돌려 돌려. 자, 됐죠? 침대 넣고 변기, 변기 넣어. 아, 여러분들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자, 변기. 자, 됐죠? 화장실도 됐고. 아, 잠깐만, 너무 침대랑 가까이 붙은 거 아니냐? 사이즈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어, 1800에 1000 맞는데? 그러면은 이거 좀 잘못됐다, 설계가. 여기가 좀 더 길어야 되네. 여기 벽이 너무 길게 됐어. 자, 빠바바바빠 빠바바바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틀리긴 한데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 야, 또 이렇게 인테리어 프로그램까지 써가지고 또 하게 됐네요. 깜빡 원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일본 네티즌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걸로 5만엔대는 너무 비싸. 집세가 비싸네요. 현관이 열리자마자 화장실이 있던 방이 갓 물건으로 보여요. 아마추어가 설계한 건가? 라는 정도의 느낌이네요. 3년 전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형무소에 입소한 적 있는데 독방이나 다름없어. 방 안에 화장실이 마치 독방. 이건 역시 살기 싫어. 집세도 너무 비싸.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만화 카페에서 자는 편이 좋네. 독방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독방을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추천. 살기만 해도 벌칙인데 돈도 받는다고? 샤워의 습기로 인해 매트리스와 수납 침대 목재에 곰팡이가 생겨 못 쓰겠어요. 형무소가 더 좋은 게 빵 터진다. 젊은이들에게 사회 공부가 된다. 형무소는 이런 곳이라고. 도쿄 시절 가난한 학생이라 욕실 없는 방에서만 살았어요. 가장 싼 것은 다카다노바바에서 도보 10분 3조 1실 공용 화장실 15,000엔의 월세였습니다. 그곳의 생활이 생각났어요. 좁은 방에 익숙해지면 버릇이 돼버렸. 방향제 또는 털치력 필수인 방이네요. 방향제랑 커튼이 있으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이 근처라면 별장으로 써도 되겠죠? 지방에서 사는 편이 낫겠다 라고 생각했어. 네, 오늘은 일본의 특이한 감방 같은 협소주택 살펴봤습니다. 심하긴 하네요. 네, 와. 네, 다음에도 건축물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echo, where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